But in second round, 송영환 강윤성의 대결입니다. 강윤성 대 송영환. He also defeated today's blue corner fighter as well. So we really wonder if blue corner can make the revenge drama today, or is it gonna be the red corner's continuous winning? 목포 Badass versus 태극 Bad Boy. Blue corner 송영환 and red corner 강윤성. 몇 번이나 생각이 나 찾아 헤매요. 와, 노래 좋은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사를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새벽을 맞으며 눈을 비비며 말을 치고 나서 오늘도 잠이 안 와. 내일이 밝으면 날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 혹시 돈이 되나 둘이 번거려 대난 서른이 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18살의 나이 송영환 선수입니다. 네, 송영환 선수 무에타이 아마추어 전적이 좀 화려하고요. 네. 계속해서 무에타이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프로 무대에 진출을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글쎄요, 뭐 컨텐더 리그에서 패드 기록이 돼 있지만 송영환 선수 역시 성장 중이고 왼발 미들 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치가 상당히 길어서요, 신장에 비해서 더 거리 싸움에 능한 송영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5kg의 리치를 가진 선수가 181이라는 리치를 가질 수가 없는데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현재 재학 중이라고 하고요. 이 경기를 또 글쎄요, 학우들이 TV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겠어요. 송영환. 아, 등장 음악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현장의 아이돌 그룹 솔티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솔티. 노래 제목은 탄탄대로 같은데요. 목포스타. 뒤에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강윤성 선수가 목포스타입니다. 18살의 나이로 오늘 경기 나서고 있는 강윤성 선수인데요. 송영환 선수와 나이도 같고 아주 뭐 재밌는 경기 기대합니다. 강윤성 선수 맥스 FC 퍼스트 리그 선발전 리그에서 전부 다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호남 지방 목포에서 굉장한 강자 하면 강윤성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강윤성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 만나봤던 양지우 선수에게 2015년도 맥스 FC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던 바 있습니다. 네, 체력이 없어서 양지우 선수가 네. 네, 고전했죠. 송영환 대 강윤성의 대결, 나이 18살로 같습니다. 리치에서 송영환 선수 2점이 보이는 가운데 7승 6패 송영환, 12승 3패 강윤성입니다. 리치가 73. 5경기 마이너스 선수는 55kg급 매치. 양 선수 말이 안 되죠. 잼만으로도 경기를 끌 수 있는 블루코너 신장 경기가 175cm 체중 55kg 13점 7승 6패 태극팀 소속 태극 악동 송영환. 와, 송영환 선수 사기 캐릭이죠. 저 체급에서는. 네.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체격이 더 좋아지는 20대가 되면 정말 무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레드코너 신장 169cm 체중 55kg 15전 12승 3패 목포 스타짐 소속 목포 사나이 강윤성. 강윤성 소개됩니다. 전적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12승 3패 목포 스타 짐 소속입니다. 강윤성 선수 공격은 3분 엄청 빠릅니다. 정말 공격을 제외한 맥스 FC 룰로 진행됩니다. 공격기의 주심은 인웅열 심판입니다.
블루코너 송용환 belongs to 대전 태극진 18 years old 175cm 55kg nickname 태극 bad boy red corner 강윤성 belongs to 목포 스타진 18 years old 169cm 이번 대회 이제 뭐 긴 리치를 이용한 아웃복싱을 하느냐 또 강윤 선수는 그만큼 키가 작기 때문에 인파이팅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송용환 선수 그렇게 아웃복싱을 또 즐기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또 인파이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하지만 강자로 소문난 강윤성 선수가 노련하게 그 저 긴 리치를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하는 또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세컨 측에서 조금 몸에 로션을 발라줬는데 안 됩니다. 네. 지금 주심이 그것을 다 닦아내고 있습니다. 반칙이죠, 저러면. 네. 라운드 원. 송용헌 풀세트로 선수 지금 아 펀치 지금 뭐 강윤성 선수 저걸 들어갔어요. 네. 오! 오 로프 덤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 아, 강윤 선수 네. 지금 어마어마한 투지 와 자, 송용헌 강윤성 탐색전이 없어요. 네 심판이 좀 릴렉스하라고 주의를 줬는데요. 지금 뭐 람트. 아 맞았어요. 쓰러집니다. 송용환 슬립이고요. 오히려 송용환 선수가 인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네. 짧은 펀치. 강윤성 선수 똑바로 보고 잘 치고 있죠. 빈 곳을 노리고 있어요. 18세의 나이에 투쟁심이요. 대단합니다 이 두 선수들. 네. 와. 아, 감탄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 저 소름이 돋는데요. 라이트 송영환 지금 네 고개 뒤로 젖혀지면서도 더 들어갑니다. 강윤선 선수 한 대 맞았는데 지금 고개가 뒤로 확 젖혀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투지로 바디까지 강윤성 아, 두 선수가 모두 마찬가지로 지금 네. 네. 와, 저렇게 키가 크면 아웃복싱을 즐기면서 게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셨어요. 네. 아 라이트 랜딩 시킵니다. 송영환 오늘 메인 리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 뭐 오프스 리그. 네, 강윤성 서파인 펀칭 송용환 킥 넣고 뒤로 빠지는 송용환. 와, 헤드킥 레프트 라이트. 걸렸어요? 자, 강윤성도 펀치를 내면서 클래치까지 1분 남아 있는 1라운드입니다. 아, 비들킥. 랩트 이번엔 강윤성 쩍 안 넘어지고 그대로 버티면서 싸웁니다. 야 이거 네. 정말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강윤성 선수 송용환 선수 둘 다 지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투기 종목이다 보니 투쟁심이 근본이 돼야 되는 건데 100%입니다 두 선수. 송영환 바디 강윤성 선수 바디 공격 깔끔했고요. 네. 저렇게 키가 큰 선수를 상대로 바디 공격을 딱 한다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손이 나올 때 라이트. 앞손이 나올 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무릎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소리가 났거든요. 네. 쭉 소리가 났는데 아 강윤성 맷집 좋아요. 전혀 티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아 반칙 여판 킥 넣으면서 송영환 들어갈 때 저항하는 강윤성. 송용환 빠릅니다. 와.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저렇게 긴 리치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대단하네요. 네. 굉장히 1라운드 초반부터 펀치를 속사포처럼 쏟아냈던 두 선수였고요. 가드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경기 만들려고 지금 뭐 네. 노력 많이 해주고 있네요. 와, 무릎 플라잉 킥. 송용환과 강윤성 엉키면서 싸우는 모습. 로프 밖으로. 와, 잡지 않았으면 떨어질 네. 뻔했어요. 진짜 와, 심판이 안 잡았다면 빈 바깥으로 떨어질 뻔했죠. 불상사가 생길 뻔했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 주최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죠. 아, 10대의 두 선수가 이런 대결을 펼쳐주고요. 입식 타격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밝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를 펼친다는 것이 와, 대단하고요. 네. 송영관 선수의 모습. 아 여유까지 송영관 선수. 네. 잘 싸우고 있어요. 화면에 지금 자신 나오는 거 보면서 몸도 한번 털어보고요. 다 반면 강현성 선수는 이 표정도 눈빛도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와 도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오라고 강윤성 뭐 화가 난 것 같아요. 아 물지 마. 스타일이 워낙 달라요 지금 두 선수가. 네. 아 강윤성 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아 맞았어. 들어갔습니다만 어? 밀어버리는 송영관이고요. 강윤선 선수가 다시 한번 눈빛을 확인했거든요. 들어갔는데 라는 표정으로 갱다리면서 네. 송영관 강윤선 선수 하나 준비해왔네요. 네. 양지호와의 파이팅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굉장히 끈질긴 강윤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맞으면서 끝까지 가요. 수지가 대한민국 1등이네요. 네. 그리고 표정이 워낙 차분한 상태에서 펑커페이스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맞아도 네네. 표정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를 줬는데라는 생각만 하지 상대 선수는 계속 기가 빨리거든요. 네. 송영환 숨을 몰아줍니다. 프런트킥 킥캐치 잘 피했고요. 라이터 바디 킥 맞았고 아, 강윤성 선수 보통 키가 크고 리치가 긴 선수를 상대로 스텝을 밟다가 주먹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받아버려요. 짧은 매도 불구하고 자, 터치킥 바로 정렬했고요. 못 들어갔고요. 10대의 나이다 보니까 지금 뭐 체력 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송영환 선수도 계속해서 전진해주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송영환은 조금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파울컵이 살짝 돌아갔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는 모습. 송영환 선수. 지금은 뭐 고인은 아니지만 타이밍은 한번 끊기는 상황이 송영환 입장에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강윤성 선수의 지금 엄청난 공격 러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끊겼죠 흐름이. 네. 아 클치 상태에서 뭐 강윤성 선수 저렇게 키가 큰 상대를 상대로 끌어내려갖고 부르고 치는 거예요. 네. 놔주지 않아요. 아 미들킥까지. 그렇죠. 어, 정확하지만 펀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윤성. 오케이 좋았어. 2라운드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스탠킥 러블러성 괜찮은데 펀치 더 들어갑니다.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아제 로블로를 맞았음에도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가네요. 네. 스탠킥 들어갔고요. 와 데미지 들어갔어요. 강윤성 지금 눈빛 보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힘든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환도요. 이런 걸만 남지 않았습니다. 램프 달리는 송영환. 강윤성이니 1라운드까지 와 강윤성 선수 네. 좋아하는 모습도 표정이 없어요. 그냥 손만 올리고 그냥 네.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와 대단합니다. 지금 3경기부터 계속 이런 경기가 지금 4경기 5경기 채까지 오고 있어서요. 중계진짜에서 좀 힘이 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라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 오늘 맥스FC 메인 리그도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진행된 경기보다 남아있는 경기가 많지만 체력 고갈입니다. 그래도 정말 멋진 경기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군요. 스피닝킥 나오는 장면. 조금 네네. 짧아서 쇄골에 걸렸는데 이게 조금 더 길었다면 턱 쪽에 꽂혔으면 정말 명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진짜 저렇게 스피닝킥이 무서운 게 강력이 워낙 펀치 무게 몇 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체중과 원심력이 더해지고 곱해지는 거죠. 속도와 그렇죠. 근데 그 저렇게 키 큰 선수를 저걸로 맞출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네.
대단해요 강윤선 선수. 자 송용환 역시 펀치를 오늘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아, 안아주는 것도 선수. 기분 나빠하는 건가요? 표정 자꾸 저렇게 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 네. 어. 아 라이트! 자 송영환 펀치 뽑고 있고 네. 3라운드 내내 저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야 아우. 자 스팽킹 나오는 장면인데요. 슬립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았어요. 바디 네, 안면 쪽에 강윤성 날리고 송영환 대박구요. 강윤성 선수 아우 무릎 맞았어요 지금. 네. 또 그에 맞서서 미들킥으로 우수를 했고요. 자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 두 선수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아 맞았는데도 강윤성 선수 저렇게 고개가 젖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주먹을 뻗어주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강윤성 들어가고 송영환과 아. 펀치 연타. 아. 주심들은 좀 심판치는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선수의 네. 손을 들어줘야 될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아, 무세가 지금. 없습니다. 네. 1분 40여 초. 강윤성 선수, 송영환 선수. 멋진 경기. 네, 라이트. 보여주고 있네요. 송영환. 강윤성 스팽킥을 송영환도 나도 있다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윤성 아, 다시 한번 네. 야 오기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두 선수. 아, 내가 더 잘해. 네. 강윤성 송영환 킥 교환 다시 킥 터치. 야, 마치 거울을 보고 싸우는 것 같아요. 네. 맞아도 계속해서 주먹을 뻗는 저 두 선수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펀치에는 펀치, 킥에는 킥.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트랩트! 러프에 걸쳐지면서 브레이크. 40여 초 남아있습니다. 성영환 라이트! 이번엔 또 흘렸습니다. 아, 강윤성 뒤로 물러났지만 클린치. 다시 엉킵니다. 성영환 강윤성 클린치 브레이크 12초. 아 라이트 강력한 성영환 세컨 측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10초 성영환 강윤성 10초. 끝까지 마치 타이틀 벨트가 걸려있는 것처럼 싸우고 와. 있습니다. 두 선수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 끝났네. 와. 아, 두 선수 모두 손을 들어 올리기에 부족함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 심판들 머리 굉장히 아플 거예요. 네. 이능열 주심 뒤에 땀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와. 느림 그림 저렇게 주먹을 맞았는데 또 뻗어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또 네. 스피닝 킥 들어가는 장면인데 정타를 저렇게 맞았는데 아. 아. 네. 오늘 몸으로 그 스피닝 킥 여러 차례 맞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성격만. 오른손을 꽂고요. 네. 아 주먹이 안 닿았어요. 아 어떻게 강윤성은 표정 변화가 느린 그림에도 없습니까? 자 이기면 1사. 어떻게 될까 표정을 한번 봐야죠. 다섯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3대2 판정. 3대2 네. 허커나 목포스타 강윤성. 야 강윤성 선수가 3대2 판정 승리를 거뒀는데 표정이 송영환 고개를 갸우뚱. 네. 아, 네. 근데 3대2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잘했어요. 네. 아니 연장전이 있었다면 이건 연장으로 갔겠죠. 송용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정타를 많이 하고 공격 횟수 빈도를 많이 보여준 강윤선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열띤 경기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송하원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들입니다. 잠시 뒤에 중계방송 해드립니다.